안녕하세요. 오늘부터 친해지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저는 한복 디자이너 김다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 사무실을 소개할 텐데요. 바로 이곳입니다. 여기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공간인데요. 이곳에 지구를 지킬 수 있는 팁이 있는데 혹시 감이 오실까요? 바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한복입니다. 폭염과 폭우같이 극한기후가 지구 곳곳에서 발생했던 2023년 50도를 넘나드는 폭염과 대형 산불, 해수면 상승 등 이 모든 이상기후의 주범이 바로 온실가스 급증이 만든 지구온난화라는 사실. 특히 쉽게 옷을 사고버리는 요즘 의류 폐기물은 온실가스를 만드는 탄소 배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. 이곳에는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한복들이 아주 가득한데요. 이렇게 폐 페트병에서 추출한 원사를 이용한 한복, 그리고 유해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오가닉 코튼을 사용한 한복들이 아주 가득합니다.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폐 페트병에서 추출한 폴리에스테르를 이용한 한복입니다. 저희 한복 같은 경우는요, 이렇게 실용적으로 주머니도 달려있고 또 물빨래를 할 수 있는 소재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조금 더 사람들이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옷으로 만든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저희 비밀 공간을 소개할 건데요. 짠! 이 공간은 저희의 모든 옷들이 탄생하는 아주 비밀스러운 제작실입니다. 저희 작업실에서도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아이템이 있는데요. 무엇일까요? 바로 이 웨딩드레스입니다. 보통 웨딩드레스는 1회에서 많으면 3, 4회 정도 입혀지고 버려진다고 합니다. 이렇게 버려진 웨딩드레스들은 의류 폐기물이 되어서 아주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고 하는데요. 이 웨딩드레스 같은 경우는 저희는 기부를 받아서 업사이클링을 진행을 한 건데, 현재 패션 업계에서는 이 업사이클링에 동참하는 브랜드들도 아주 많아지고 있답니다. 세 번째 탄소 중립 실천법인데요. 바로 이 자투리천을 이용한 소품들입니다. 한복 같은 경우는 사실 평면 재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자투리천이 남지는 않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자투리천을 이용해서 이렇게 댕기나 트윌리, 그리고 파우치 등 다양한 액세서리 소품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도 요즘 버려지는 옷으로 리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. 제가 오늘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댕기 트윌리를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투리 천을 가지고 치수 표시를 해주시고요. 가위를 대시고 이렇게 자르시면 삐뚤삐뚤하지 않게 잘 자르실 수 있어요. 바늘 접어서 시침핀을 꽂아주시면 됩니다. 재봉선을 저희가 5cm에 이 선에 맞춰가지고 재봉을 할 거예요. 창구멍이라고 하는 뒤집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. 네, 이제 받음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집에 있는 자나 나무젓가락 이런 걸로 마지막 것도 이렇게 빼주시면 돈 주고 사는 트윌리 못지않죠? 여러분들도 나와 환경을 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친해지고! Woo!